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내가 여기 어떻게 왔고 느낀 점은 뭐고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항암도 잘 이겨내고 왔는데 또 우연히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박사님 영상을 보내와서 유튜브로 그래서 보고 집에서도 많이 웃고 좀 울다가 웃다가 은혜도 많이 받고 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던 찰나에 주님께서 보내오셔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 와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여행을 하면서 좀 쉼을 얻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박사님 말씀이랑 많이 듣고 너무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좀 뉴스타트 하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짜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요! 아, 여기서 짜요 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짜요 하면 여러분들도 짜요 해줘. 시작! 짜요! 짜요! 네. 할 수 있다. 네. 아, 이 짜요를 제일 구호 리액션이 빨랐던 분이 우리 한필종 선생님이세요. 맞죠? 우리 한필종 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왔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들었던 바대로 뭐 격식 위주의 그런 신앙 생활을 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고백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신부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깊게 안 와닿았는데 여기서 아 그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 여기 와서 저도 이제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게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데 박사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아 내한테 주어진 이 몸이 이 몸 자체가 기적이구나 내가 내 몸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제대로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은 그 자체로 저는 다 알 줄 알았습니다.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첫 강의 때 들은 걸 다시 한번 유튜브에 다시 들어보니까 안 들렸던 게 또 들린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다시 돌아가면 듣고 또 듣고 또 계속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정비하고 또 내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약장사나 제가 어디 가서 좀 약간 좀 돌아서 왔나 이런 말을 들을까봐 좀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다시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지원실 전화를 가끔 이제 박사님이 어쩌다가 한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좀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상담 전화를 받을 때 그 외국에 있는 자녀분들이 오셔서 아버님 모시고 오겠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영국에 있고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에 있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예, 그렇게 세미나 참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국내에서도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근데 과연 여기 적응이 잘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모시고 온 우리 가족 잠깐 인사를 좀 한번 하면서 소감 이야기 좀 들으면 어떨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잠깐 나와서 저기 인사하시고, 아, 아버님은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대표로 좀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쁘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거기 있다가 아빠가 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됐거든요. 엄마가 아시는 분이 여기를 통해서 와서 엄청 많이 변화됐다고 세계여행 막 다니시고 그러신대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빠도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동생이랑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첫날 올 때는 솔직히 계단 위에 올라가는 것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막 위아래를 다람쥐 같이 왔다 갔다 잘하시고, 네. 아이고, 네. 웃음도 많아지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면 웃어주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빠도 함께 웃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만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뉴질랜드에서 잠깐 1년 반 정도 있다가 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누나와 이제 날짜를 맞춰서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아버지랑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왔는데 너무 아버지가 원래 제가 아버지 성격을 닮았는데 좀 고집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고집을 이상구 박사님께서 많이 깨트려 주셨고 그거를 되게 메모를 하시고 그러는 모습에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네, 곧 아버지도 회복이 치유가 될 것이고 네,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질랜드 어느 쪽에서 지금? 오클랜드? 아, 네. 아, 정말 영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아버님하고 정말 특별한 추억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맞습니까?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했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신 것이 유전자를 켜는 거니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여자친구 중에서 어느 분이 좀 후딱 나오시면. 우리 남아정님. 남아정님이 아주 제 눈에 매번 띄시는 분이었는데. 마음은 무지 따뜻하신 분인데 겉보기에는 시크하신 분, 그렇죠? 예, 웃음은 그냥 사람 마음을 확 녹여버리는 그런 웃음을 웃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지만 그 문명의 아주 그 시크한 그 아주 잘난 여자의 그 상큼함 한 턱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 시크하게 아름다운 여인이 한 분이 이분께 오셨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문제로 어떻게 오셨고 지금은 어떠신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남화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친구가 원래 여기를 소개해서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펑크를 해서 혼자 오게 됐고요. 먼저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느님, 예,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도 이곳에서 많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있었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참 시크하게 하시네요.
말씀도 참 시크하게 잘해 주시는데. 자, 우리에게 또 노래로 우리를 감동시켜 줬던 우리 임 선생님 한번 하셔야지. 예. 우리 박지원님이 권해서 오셨는데 어떠신지 지금 소감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4개월, 그러니까 그로부터 1개월이 흘렀으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40년을 더 삽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신다면 120살까지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 없었다. 아주 종결이십니다. 아, 참 이게 열흘 만에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참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임 선생님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남아정님도 참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안 믿지만 믿으세요? 기독교인이세요? 안 믿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은혜를 느끼셨다 그래서, 야, 그것도 영이 와야 그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두 분에게 박수 좀. 축하 박수.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두 분만 더 하도록. 여기 예쁜 또 젊은 처자 두 분이 오셨어요. 친구로. 두 분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 알콩달콩 친구들이, 예, 이 설악산에 이렇게 또 온 것도 또 귀한 인연인 것 같고, 추억 쌓기인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하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는데요. 생각도 못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요양병원에서 만났고요.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본 치료는 다 끝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알게 된 계기가 그 신미정 씨 그 회복 영상 그분 이 저희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 통해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알게 돼서 여기를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언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오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정말 좀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조금 뭐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딱 하나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진짜 주님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게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더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을 하게 돼서 그래서 네. 뉴스타트를 오게 된 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진짜 주님께 너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종교는 원래 없었고 여기도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그냥 건강캠프 온다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네, 뭔가 그전부터 종교는 없지만 종교를 갖고 싶은 약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약간 마음은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뭔가 아직
확신은 없지만 앞으로 좀더 공부하고 좀더 알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제가 마음 깊이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돌아가서도 뉴스타트 열심히 실천해서 동생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치유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 받으면서 같이 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뻐요. 그죠? 네. 아유, 젊은 나이에 쯔쯔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젊은 나이에 벌써 돌을 다 깨쳤어요. 그럼 앞으로의 그 인생에서 선택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남이 나중에 후회 가서 엄청나게 겪어야 될 것들을 안 겪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팠던 게 인생에서 예방접종 한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여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의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과 믿을 구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은 기독교를 떠나서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푹 쉴 수가 있어요. 잘 자면 잘 먹게 되고 잘 먹으면 기뻐져서 하루가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하면 나쁜 거를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아져요. 못 가진 자가 막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클이 행복한 사이클이 돼요. 그걸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여청년들이 됐으니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죠? 네. 이래서 아마 박사님이 강의를 계속 하시나 봐요.